저도 배달 음식을 당연히 먹습니다. 뭐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간장치킨 다 먹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한 답인데요. 단호언니도 배달 음식을 먹나요? 내지는 언니 저는 자취생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저만 쏙 빠지가 너무 곤란한데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배달 음식을 당연히 먹습니다. 되게 좋아하고요. 배달 앱도 사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더 생생하게 제가 어떤 배달 음식을 먹고 뭘 선택하고 어떻게 조절해서 먹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그 팁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제가 직접 제 폰에 깔려 있는 배달 앱의 주문 내역을 분석해 봤어요. 작년 6월 8일부터 올해 5월 말 정도까지 지난 1년 동안 총 33번 정도를 시켜 먹고, 근데 이 중에서 단호 크루들끼리 같이 있을 때 제가 대표로 시켜서 먹었던 게 한 12건 정도 되니까, 저 혼자서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남자친구랑 제가 먹으려고 시켰던 게 21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번? 걸로 시켜먹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하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다면 어떤 메뉴를 고르는지, 또 배달 음식 3대장이라고 불리는 피자, 치킨, 떡볶이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다이어트의 적이다 라고 알고 있는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잘 조절해서 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배달음식 3대장 첫 번째 주자, 치킨. 여러분 치킨 진짜 많이 드시고 좋아하시죠? 저도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간에 저도 뭐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간장치킨 다 먹어요. 대신에 이제 양을 조절을 하는 편인데, 다이어트 할 때는 치킨이 좀 부담스러운 메뉴인 거는 사실 맞아요. 이제 염지가 돼 있어서 고기 자체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탄수화물도 많아지고, 이걸 또 튀기다 보니까 포화지방도 많아지는 이런 치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관리할 때는 구워서 만든 치킨을 주로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지코바의 소금구이 치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키고 진짜 양념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양념장을 따로 해서 조금 찍어서 먹는 식으로 조절해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지코바를 한 두 번 정도 시켰던 것 같아요. 지코바 근데 광고 아닌데. 근데 만약에 집에 샐러드 한 팩 있으면 같이 먹으면 더 좋겠죠? 두 번째 주자, 피자! 피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이탈리아식 화덕피자라든지 고급스러운 피자도 배달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여서 두꺼운 도우에 치즈가 많이 올라간 피자보다는 좀 얇은 도우에 루꼴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피자 메뉴를 고르곤 해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이런 신선한 이탈리아식 피자를 배달하는 맛집이 없어요. 언니 그냥 피자집밖에 없어요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피자 브랜드 안에서 고르되 단백질이 한 가지 이상 들어가 있는 피자, 예를 들면 바베큐 치킨처럼 닭가슴살이 들어가 있다거나 토마토나 버섯처럼 최소한의 식이섬유라도 챙겨줄 수 있는 피자 메뉴를 고르시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피자 전문점에서 샐러드를 같이 판다면 이걸 같이 시켜서 피자 양을 조절하면 제일 좋겠죠. 샐러드만 같이 먹어도 피자 두 조각 먹을 거 한 조각 먹게 되니까 양 조절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자는 살찌는 메뉴 중에서도 저는 그나마 나은 메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탄수화물인 도우 위에 지방인 치즈도 올라가지만 토마토나 버섯처럼 식이섬유도 추가할 수 있고 거기에 단백질인 고기들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양 밸런스로 보면 떡볶이나 짜장면보다는 그래도 피자가 조금 더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양 조절을 잘 하면 피자 먹고 나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세 조각을 넘어서 먹는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피자가 좋아도 두 조각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내 몸을 위해서 자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떡볶이. 요즘에는 떡볶이가 중국집보다 배달 음식에서 정말 떠오르는 샛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떡볶이 시켜 드시더라고요. 찔리시죠? 근데 이 떡볶이가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 1년에 몇 번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배달 떡볶이는 문제가 이만한 큰 그릇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 배달 떡볶이를 먹으면 과식하기 쉽상이고, 그리고 요즘 떡볶이들이 점점 다 매워지는 추세다 보니까 위장도 많이 해칠 수 있고 하는데, 제가 떡볶이를 그때 시켰을 때는 깻잎 떡볶이를 시켰었고 거기에 계란을 추가해서 식이섬유랑 단백질을 최소한
계란이라도 챙겨서 먹는 방식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계란 같은 거 추가 안 하시고 중국 당면 이런 거 추가하시잖아요. 근데 중국 당면도 탄수화물, 떡도 탄수화물, 무엇보다 떡볶이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설탕이 다 이제 당질이다 보니까 떡볶이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도 가장 살을 찌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 당면 먹고 싶은 마음 조금만 내려놓고 계란 추가해주시고, 더 좋은 방법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묵볶이 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묵 있잖아요. 이 묵을 말린 묵말랭이가 있는데 이거를 물에 불려서 떡볶이로 해서 먹으면 떡이랑 비슷한 식감이 나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너무 좋고요. 페퍼로치노 조금만 넣으면 자극적인 거 먹고 싶은 욕구가 팍 풀려요. 그러면서도 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언니, 저는 요리하는 것도 너무 싫고 자취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단호샵에서 현미떡볶이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집을 잘 안 먹긴 한데 많은 분들이 배달 메뉴로 짜장면 많이 드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집에서는 짬뽕 밥을 시켜서 건더기만 먼저 다 건져 먹고 밥은 반절만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거의 다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전형적인 배달 메뉴 외에 제가 횟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시켜 먹었던 메뉴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시켜 먹었던 거는 샐러드예요. 요즘에는 샐러드도 그냥 부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밥을 대체할 수 있는 퀴노아나 곡물이나 이런 게 같이 나와서 든든함을 챙긴 것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먹고, 드레싱을 따로 주시긴 하는데요. 안 그런 곳들도 간혹 있으니까 드레싱은 꼭 따로 주세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 샐러드는 아보카도 연어 샐러드랑 콥샐러드인데, 둘 다 집에서 손질해서 먹기에는 귀찮고, 콥샐러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먹을 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해서 먹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언니 그 샐러드 너무 비싼데 이거 시켜 먹기가 좀 돈 아까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건강한 음식에 돈을 쓰는 것만큼 돈을 안 아깝게 쓰는 방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값싸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내 몸을 건강하지 않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병원이나 다이어트에다 돈을 더 쓰는 것보다는 애초에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샌드위치도 배달로 시켜 먹은 적이 있었는데, 빵을 바꿀 수 있다면 하얀 식빵보다는 곡물빵으로 바꾸고, 치즈랑 햄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양상추, 토마토, 버섯 이런 식이섬유들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를 먼저 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배달 메뉴는 횟집이에요. 일식집에서도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저는 연어덮밥, 사케동이나 참치회덮밥 이런 식으로 회덮밥도 많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밥은 3분의 1 남기고 회는 다 먹고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조금 조절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회도 배달 많이 해주는데, 회 배달할 때 깻잎이나 김처럼 싸먹을 수 있는 거를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깻잎 같은 걸 추가해서 깻잎에 회 한 점씩 싸서 드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횟집 중에서 매운탕을 같이 배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운탕에 들어가는 흰살 생선은 좋은 단백질 원이에요. 다만 그 자극적인 국물이 나트륨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국물을 생략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배달앱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 게 삼겹살이래요. 저도 지난 1년 동안 삼겹살 시켜 먹은 적이 3번이 있어요. 집에서 삼겹살 굽기가 힘드니까 요즘에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좋은 게 이런 배달 삼겹살 집에서 쌈채소를 되게 푸짐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더 시켜서 먹어서 쌈채소 2장에 삼겹살 1점 이렇게 해서 먹어요. 게다가 생채소나 구운 채소도 같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삼겹살을 시키시면 건강하게 밸런스 맞춰서 먹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배달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시켜 먹었던 메뉴 중에 그냥 백반 정식도 있어요. 근데 백반 정식을 시킬 때는 어떤 반찬 메뉴를 시키냐가 중요한데, 제가 골랐던 건 황태구이 백반이라든지 고등어, 갈치, 삼치 이렇게 평소에 먹기 힘든 생선 반찬을 먹을 수 있는 백반을 주로 선택하는 편이고요. 또는 계란찜이 있어서 단백질을 챙길 수 있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양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맑은 국이나 내가 소금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설렁탕이나 갈비탕 같은 것들을 주로 시켜봤습니다. 또 쌀국수도 한번 시켰었는데, 쌀국수 얘기는 제가 워낙 단호TV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죠? 숙주 많이 드세요? 고수 많이 드세요? 해서 같이 넣어서 드시면 국수를 다 먹지 않고 남기더라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배달음식 먹을 때 실천하는 꿀팁이랑 제가 좋아하는 배달음식 메뉴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배달음식이 엄연히 외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빈도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무조건 배달음식을 먹지 마! 라고 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배달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조금만 정신 차리면 생각보다 단호하게 먹을 수 있는 대안이 많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팁은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나은 대안을 알려드린 거지 배달 음식을 독려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잠들기 4시간 전에 시켜 먹는 야식은 살찌게 하는 거는 물론이고 수면도 방해하고 이게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 내 전체적인 생활의 식사 패턴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야식은 꼭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배달음식 시켜야 될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단호티비 영상 보면서 똑똑하게 지혜롭게 메뉴 선택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